저희는 도시의 흔한 막거리 부부였는데요. 도시 생활하다가 좀 지치고 더 늦기 전에 삶의 전환점을 좀 맞고 싶어서 첫 번째 스테이를 저희가 직접 기획하고 만들고 3년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 운영을 하면서 어떤 이상적인 공간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공간을 한번 구현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림여관을 기획하게 되었어요. 저희 스테이가 위치한 곳이 춘천의 의암리라는 곳인데요. 직관적으로 의암리 숲속 여관이라는 뜻하고 여관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거는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나그네 여의 집관이거든요. 나그네의 집이 되는데 그 단어 자체가 너무 좋아서 의림여관, 아름다운 숲속 나그네의 집 이렇게 부제를 정하게 됐어요. 공간을 처음에 구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완벽한 프라이버시하고 자연에 녹아드는 집이었는데요. 콘크리트라는 재료가 완전한 인공물이긴 한데 어떻게 생각하면 또 역설적으로 되게 자연과 잘 어울리는 재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대신에 그 속은 편안하고 따뜻한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추상적인 생각들을 저희 건축 설계해 주신 베게이 어소시에이츠 두 소장님들과 계속 대화를 통해서 구현이 되게 됐죠. 철문을 열고 들어오면 단절과 소통의 중간 단계, 철로 둘러싸여 있지만 하늘은 열려있는 중간 공간이 나오고요. 이곳은 브런치나 게스트분들이 요청하는 물품 같은 거를 저랑 대면하지 않고 전달하기 위해서 만든 완충 공간 같은 거고요. 큰 창 앞에 욕조가 놓여있는데 숲속에서 목욕을 하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전체 공간 중에서 욕실을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했고 침실 같은 경우도 편안하게 있었으면 좋겠어서 평상형으로 구성을 했고요. 큰 창을 열고 나가면 자연의 향기나 새소리를 들으면서 사색을 즐길 수 있는 내부 마당하고 별도로 구획되어 있는 부엌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스테이를 운영하면서 느꼈던 게 방문하시는 손님들이 생각보다 서로에게 음식을 해주고 같이 또 하고 그게 여행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러면 반대로 정말 마음껏 할 수 있게 하는 공간을 안전하게 만들어주면 어떨까라는 이제 고민의 시작이 있었고 그게 완전 별도로 분리된 부엌으로 표현됐죠. 저희 모토가 완벽한 단절로 온전한 쉼을 얻길 바라는 공간이라서 2인 이상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서로에게 혹은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기를 바랬거든요. 최소한의 필요한 것들만 두고 비워두려고 노력한 거 가장 크고요. 그 부분을 위해서 가구를 제작해준 보리 목공방하고 건축 설계 때부터 계속 교감하면서 적용한 게 가장 컸고요. 평상 텐마루를 굉장히 좋아해요. 와이프랑 저랑 텐마루를 특히 좋아하는데 텐마루 턱 걸터 앉아서 자연이 됐든 풍광이 됐든 보고 있으면 되게 편안해지고 느낌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 게스트분들도 편안한 느낌을 좀 느껴볼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서 평상 구성 의림여관에 있는 동안만큼은 세상의 관심에 잠시 접어두시고 같이 여행 오신 여행 메이트라든가 아니면은 뭐 혼자 오신 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해 보시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고요. 퇴실이 12시고 하루라도 여유로운 아침, 오전을 좀 마저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오전에 하는 목욕 혹은 반식료 굉장히 색달라요. 그런 경험을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삶에 지쳤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공간이면 정말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